세계를 모으겠다는 상상력이 새로운 국제도시를 탄생시켰고 시대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글로벌 도시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내일을 이끄는 동북아 중심도시 아이페즈가 기업과 비즈니스, 사람과 문화가 연결되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아이페즈. 이나! 안녕하세요. 아, 먼저 나무위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수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오반석! 오반석 선수가 인천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나오네. 이렇게 나무위키 읽어볼게. 네. 지금 나냐 오반석이냐? 네네, 지금 사진으로 이건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네. 야, 잘 생겼다. 국적 대한민국. 네. 과천 태생. 아, 과천 태어났고. 예. 문원중학교를 나왔어요. 과천 문원중학교. 근데 존 폴 칼리지? 이게 유학파네. 유학파네. 존 폴 칼리지 한번 눌러보세요. 어디 나라에 있는 거야? 존 폴 칼리지. 오스트레일리아. 아, 호주. 호주. 호주 유학파. 기성용 선수도 호주 유학파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서울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네, 오반숙 선수도 오스트레일리아. 주소가 저렇게 돼 있구나. 호주에서 돌아온 사나이. 네네네. 호주에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강릉제일고등학교. 축구 명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를 나오고 포지션은 센터백. 주말은 오른발. 프로 입단은 2011년 제주 유나이티드를 통해서 입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국대 출신. 그리고 이제 해외 경험도 있어요. 무항통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뛰다가 이제 무항통으로 다녀왔다가 이제 전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천으로 임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과연 이 선수가 이제 뭐 어떤 활약을 보일지 조금 쭉 넘겨보면은, 아, 진짜 잘생겼다. 역시 비주얼, 굿바이 레전드, 제주의 레전드라고 이제 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유니폼에 따라서, 저기, 아랍 사진 나서 깜짝 놀랐다. 알와슬. 이렇게 갔다가, 태국 갔다가 들어왔죠. 네. 전북현대에서는 사실 이제 경기는. 뛰지 못했죠. 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반석 선수도 뛰고 싶은 어떤 욕심 선수로서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이니만큼 어쨌든 프로는 경기를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천 입장에서도 국가대표 출신 중앙수비수를 데려온다는 거는 팀 전력으로 충분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경기에 나온다면 이재성 선수와 이제 호흡 맞출 가능성이 큰데.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다 전북에서 왔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의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좀 내려봐 주시면은. 야, 이제 국가대표 됐다고 대서 특별해가지고 제주에서 제주에 있을 때 국가대표를 뽑혀가지고 이제 사진이 올라왔고 한번 읽어볼까요? 플레이 스타일을 보자. 플레이 스타일을. 자 보이나요? 장신을 이용한 공중볼과 태클 능력이 강점인 선수이다. 잦은 부상의 여파로 조금 느린 발이 흠이지만 판단력과 위치 선정을 통해 이를 커버하는 스타일. 가끔씩 정확한 위치 선정과 큰 키를 이용해 헤딩으로 골을 터뜨리기도 한다. 개인의 수비력은 상당히 좋지만 팀 전체의 수비를 리드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종종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쨌든 뭐 이 공중 볼과 태클 능력은 좋은데 그렇습니다. 좀 부상이 잦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단 뭐 클러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근데 지금 뭐 팀 전체 수비를 리드하기엔 힘들다 하지만 리드할 필요는 지금 현재 상황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옆에 이재성 선수가 리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뭐 이제 오른발 왼발 조합을 맞춘다면은 양준하 선수랑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유력해 보이는 거는 오반석 이재성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락에 공을 능숙하게 다루며 빌드업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인천에 좀 필요한 느낌의 수비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양준하 선수와 이재성 선수 두 선수 다 빌드업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지만 새로 들어온 오반석 선수도 빌드업이 능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재성이 오른쪽에 있을까? 오반석이 오른쪽에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재성 아니면은 뭐 양준하랑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김정우랑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그 곧 있으면 이제 그 DJ 펌프 우리 김대중 선수가 또 복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축구 대통령. 저는 사실 김대중 선수가 오히려 포워드 쪽으로 이제 헤딩으로 떨궈주고 마무리 지어주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밑에 나와 있네요. 오른발잡이지만 중앙에서 왼쪽을 선호한다. 왼쪽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담 볼까요? 여담이 재밌어.
헌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덕에 여성 팬이 많다. 아~ 어, 그럴 수 있죠. 잘생겼고. 어허. 그리고 이름은 반석은 베드로의. 아, 오, 기독교 신자들 중에 동명이인이 많다. 기독교 신자인가 보네요. 아까 개신교라고 써있었어요. 아, 그리고 2012년 제주 홈경기에서 오반석의 이름을 딴 이벤트를 했다. 오반석이 맥반석 게임을. 아, 이런 거 재밌는 거 있네. 오반석, 맥반석. 이제 어쨌든 아무래도 네. 제주에서 좀 이제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주소...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대표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신태용호 들어갔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쨌든 국대급 선수가 인천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국대를 다녀온 선수가 인천의 수비진에 또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반석이 포항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그래도 서브로는 최소한 18명 명단은 포함될 것이다 라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반석 오피셜 기념 오반석 알아보기. 네. 아마 다음 13화에도 한 명이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네네. 누가 될지는 저희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인유보라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로 함께 했는데 네네. 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 포항전과 또 다음 광주전 쭉쭉 이어가서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순위를 역전할 수 있도록 네.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포항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13회 라이브로 또 함께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때까지 또 몸 건강하게 네. 또 사회적 거리 두면서 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